너무 하고 싶다. 진짜. 한번 하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하고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있고 좋아한다는 거의 반증이니까 목표 같은 거? 올해 안에 무조건 내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있지. 홈 스위트 홈 리틀 바이 리틀 우리의 밤을 외워요.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. 친구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. 그게 없다면 좀 인간미가 떨어지지. 사람이 사는데 너무 싫어. 그리고 김밥에 왜 넣는지도 모르겠고. 가장 하나 뽑아야 되나?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아파트먼트 투어 다 마쳤을 때랑 그리고 더팬 우승했을 때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최근에 서재패 무대도 되게 인상이 깊었지. 얘는 진짜? 있나? 나 2인 것 같은데 2? 그냥 더팬으로만 치면은 나 기호 2번, 기호 2번이 아니지 참가번호 2번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2번으로 나와서 1등했어. 정규앨범 때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야. 근데 또 팔팔 뛰는 거 한다고 저기 하지 말고 그것도 좀 많이 들어줘라. 요새 사는 것도 힘들고 진짜 전셋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노래 좀 많이 들어줘라. 그래야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열심히 돈도 모아가지고 좀 저금도 좀 하고 이렇게 막 정규 앨범을 만드는데 협업하고 싶은 모든 사람과 다 협업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다 사용해서 정말 그런 아무런 걱정 없이 음반 탁 만들어보는 거. 그거 좀 해보고 싶다. 안녕하십니까. 예, 가다가세입니다. 제가 이번에 싱글 앨범 나오게 됐거든요.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매사에 공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런 가다가 되면 될 수 있도록